성지풀을 제대로 한번. 네, 성지풀이. 엘라반수시다 충주머리 동궁따궁닥닥 궁궁척 궁궁궁 중머리를 빨리 치면 돼요. 시작. 동궁따궁닥닥 궁궁척 궁궁 궁궁따궁닥닥 궁궁척 저번에 배운 거 엘라만수 그러면은 청천에 뜬 기러기 고놈하고 저기 예 그렇게 됐습니다요. 그러면 성주야 성주로구나 그거다 그건데 오늘은 거시기 청천에 뜬 기러기를 배워보겠어요. 청천에 시작. 청천에 뜬기러가 뜬기러가 그러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아이고 좋은 목소리 나온다. 수상으로 행하느냐. 수상으로 행하느냐. 완전 잘하네. 수상 수상으로 행하느냐. 시작. 수상으로 행하느냐. 공정으로 행하느냐. 공정으로 행하느냐. 수상 동자 어디다 두고. 수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등에 잠문 이기로나. 여관 한등에 잠문 이기로나. 아, 왜 이렇게 잘한대야. 에라 한반수. 에라 한반수. 에라가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와 할 여근으로. 솔솔이 날이 소소 청천에 청천에 등기로가 헤이 한등에 잠문 이루나. 여관 한등에 잠문 이루나.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솔솔이 날이 소소 청천에 청천에 눈길로가 헤이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수상으로 행하느냐. 수상으로 행하느냐. 공정으로 행하느냐. 한등에 잠문 이기로나. 여관 한등에 잠문 이기로나. 에라
대신이야. 내가 대신이야. 그죠? 솔솔이 나리 소소 청천에 청천에 은기로 가 헤이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수상 동정 어디다 두고 수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 등에 잠못 이기루나 여관 한 등에 잠못 이루나 내라 만수 신이야 내가 대신이야 대화할 여근으로 대화할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잘하시네. 이제 붙여서 한 다음에 너무 잘하시니까 왕왕왕까지 관할을 더 배워버려야 되겠다. 성주야 성주로구나. 그거는 다음 주에 배워야 돼. 왜냐면 그게 좀 어렵걸라. 그러니까는 자 청천 시작. 청천에 하셨으니까 왕왕언을 하나 더 배워 봅시다. 성주야 성주로구나. 그것은 어려운 음이 나와서 다음 주에 배워두군. 왕왕언 왕왕언 북서거리는 북소리는 북소리는 리는 리는 그쵸. 여기서 북소리는 북소리는 여기가 약간 저기 뭐야 이게 그까 경 원래 경상도 민요였던 잔재가 그런데 남아있어요. 우리 저기에는 그런 음이 잘 없어. 우리 저기 남도 민요에는 그런 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남도에 익숙한 그 음계가 아니어서 거기서 어롱이지기가 쉬운데 그렇게 내려와야 돼요. 북소리는 북소리는 태평연호를 자랑하고 태평연호를 자랑하고 둘이 부는 피리소리 둘이 부는 피리소리 쌍봉황이 춤을 추고 쌍봉황이 춤을 추고 소리 부산 반역 첫대 소리 첫대 소리 거기 부점 첫대 소리 시작 첫대 소리 부산 반죽 첫대 소리 부산 반죽 첫대 소리 어깨에 춤이 절로 나가누나 어깨에 춤이 절로 나가누나 어깨에 춤이 시다 어깨에 춤이 절로 나가누나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그 후렴이니까 그 뒤에는 알 것도 없고 왕왕헌 두 박자씩 둘이 부는 피리소리 거기부터는 한 박자씩 둘이 부는 피리소리 하이 둘이 부는 피리소리 쌍봉황이 춤을 추고 쌍봉황이 춤을 추고 하이 손상 반쪽 젖대 소리 춤이 절로 나가누나 어깨에 춤이 절로 나누나 어깨에 춤이 해 어깨에 어깨에 그렇죠 어깨에 춤이 절로 나가누나 어깨에 춤이 절로 나가누나 예라 한반수 예라 한반수 예라가 대신이야 예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 솔솔이 날이 솔솔 왕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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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게 넌 대평연호를 자랑하고 대평연호를 자랑하고 두 그리에 불난 비리소리 두
뭘 주고 쌍봉왕이 춤을 추고 소상 반정 첫대 소리 소상 반정 첫대 소리 어깨 춤이 절로 나가누나 어깨 춤이 절로 나누나 대신이야 내라 대신이야 대활전으로 대활전으로 솔솔이 날이 소소 겁나게 잘해 분지시네. 이제 붙여갖고 거기서 거기까지 청천에 뜬기러가 하고 왕왕은까지 붙여서 쭉 스트레이트로 한번 밀어봅시다. 청천 시작! 청천에 그러면은 남성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북을 잡으시고 남성 의원님들은 청을 남성 청에 맞게 그동안 고행을 하셨어. 우리 저희 때문에 고행을 하셨으니까 좋은 청을 잡아서 편안한 음색으로 하셔보셔. 자, 청을 좀 잡아보셔, 손 선생님. 여기부터 높을 텐데. 약간 높여야지. 지금 고, 낮게 했잖아. 그 가사, 남성 가사가 이게 안 붙어야 돼. 왜? 아, 당연히 안 붙지. 당연히 안 붙지. 천천히 시작 해봐시다. 청천에 시작. 청천에 은기로다. 그러죠. 예라 만수 빨리 쓰고 하이 예라 내시야 잘한다
속으로 열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는 성향 뽐내주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여성들을 위해서 북 한번 잡아주시지요. 그럼 우리 이따 여성 의원님들이 또 분발하시오. 또 이제 그 저 수적으로도 우리가 우세하니만큼 한번 밀어봅시다. 자. 정전의 시작! 정전의 눈길로다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동정으로 행하느냐 이활년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하셨고요. 이제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한평천지를 한번 이제 오늘 마무리로 하고 한평천지 그거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요. 자, 다 북을 다 같이 잡으셔요. 한평천지 그거를 잊어먹지 않아야 되니까 오늘 더 쐐기를 딱 오늘 박아야 돼. 지금 점검을 마지막 하십시다.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놈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신호선 빌려 타고 대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배는 오송을 비춰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을 약간 좀 늦게 시작한 관계로 제가 10분을 더 늘려서 한 겁니다.